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행복한 찜닭, 용인 행복한 찜닭을 시켜봤어요. 매운맛. 오늘 갈비찜 얘기가 나오다가 급 이제 절충안으로 찜닭을 시켰는데 저희가 한 번인가? 시켰던 데긴 합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시켜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 훌려. 한번 배달을 시켜보았어요.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물론 사장님 얼굴을 한 번도 뵌적 없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곳이죠. 네, 한번 먹었을 때 깔끔하고 맛있어가지고 지금 먹으려고 하는 건데 일단 오이 냉국 들어있네요. 오이 냉국 기본으로 이제 같이 나오는 겁니다. 매운 찜닭을 시키면. 그리고 이거 계란찜 서비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쌈무 나오고요. 일회용은 이제 요청하면 주시는 거고요. 메인 찜닭. 따단. 오. 일단 계란 큰 거 두 알은 제가 추가로 시킨 거라서 빼시고 큰 거 두 알에 1,000원밖에 안 해요. 그래도 이렇게. 큰 거 두 알에 1,000원밖에 안 해요. 비싼 거지. 아, 그런 거야? 아니 그래 음식점에서는 싼 편. 라이터 500원은 비싸고 계란 하나에 500원은 싼 거네. 여보한테는. 먹는 거랑 먹지 않는 거의 차이죠. 자, 이 와이프가 솔직한 리뷰로 갑니다. 맛없으면 맛없다고 할 거예요. 물론 뭐 근데 사람 입맛이 다 제각각이라 제 리뷰는 지극히 주관적이라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웬만하면 다 맛있다는 거. 예, 저는 근데 진짜 아니야, 나 먹는 거 까다롭거든요. 저 먹는 거 까다로워요. 다 맛있진 않아요. 네. 다 잘 먹는 줄 알았는데. 전 진짜로 신경 씁니다. 일단 그리고 쌈무 오이냉국. 제가 오이냉국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추가로 시킬까 하다가 하나가 서비스 기본으로 오니까 서비스가 아니고 기본으로 오거든요. 여기 쌈무가 그렇게 맛있어요. 네, 여기 쌈무 맛있어요. 그리고 삼겹살만 먹으면 진짜 맛있는 쌈무인데 어제 먹다 만 소주는 그대로 안 먹고 계속 새거 뜯는 거예요? 네, 새거죠. 새거. 그런 거는 나중에 혼자 먹을 때만 합니다. 짜잔. 안 보이나? 이게 흘릴까봐 더 이상 보여드릴 순 없습니다. 살얼음이 동동 떠 있어요. 물론 메인은 이거지만 메인은 오 이렇게 먹으면 되겠군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 앞접시 할래요? 이거 뚜껑 있지 않았어요? 이걸 너무 크니까 그거는 이 정도면 되잖아. 아, 땡큐. 집었는데 목이야. 일단 저는 계란 먼저 먹겠습니다. 왜냐면 일단 저는 뻑살. 속을 달래줘야 돼. 매운 거니까. 이게 보통만 매운맛, 아주 매운맛이 있는데 저희는 매운맛으로 시켰어요. 중간. 솔직한 평가로 해주세요. 솔직한 평가. 신뢰가 갈 수 있어야 되니까. 나 이 집 좋아해. 몇 번이나 먹었다고? 한 번인가 먹은 것 같은데. 세 번. 세 번이나 먹었어요? 응. 세 번이나 먹었답니다. 저 한 번인 줄 알았는데. 처음에 그냥 먹고 맛있다고 해서 또 그 집 시키자 해서 또 시켰고 자기 혼자 있을 때 시켰고 일단 매워요. 네, 매운맛이라 맵습니다. 그리고 양념이 잘 배어들어 있어요. 그런데 퍽살은 퍽퍽하고 아 퍽살은 진짜 퍽퍽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퍽살인데도 되게 야들야들하고 부드러운 곳이 있는 반면에 퍽살은 진짜 퍽살답게 그냥 퍽퍽하고 부드러운 건 부드럽고 이런 느낌입니다. 퍽살이 부드러운 것도 있어요? 치킨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 게 있죠. 약간 살이 쫄깃쫄깃 탱글탱글합니다. 맛있어요. 딱 정말 맛있게 맵고 살이 쫄깃 되게 튼튼한 닭이었나 봐요. 운동을 많이 한다.
요건 어때요? 이거 소주가 될까? 예. 와, 소주. 짜잔. 맥주 좀 타줘요? 아닙니다. 일단 먹어보고요. 꼬매, 매워. 구성은 파채가 좀 들어있고요. 감자. 감자가 좀 들어있고, 감자. 그리고 만두는, 만두는 리뷰 이벤트예요. 리뷰를 하면은 이렇게 만두를 넣어줍니다. 동그란 만두. 아, 당면도 좀 들어있네요. 넓적당면. 넓적당면도 좀 들어있고요. 네, 매워요, 매워요. 양파 들어있고요. 네, 양파 들어있고요. 그리고 사이즈는 원 사이즈 같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소중대를 선택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이거 매울 것 같아. 만두. 맛있어, 맛있어. 이 집 조금 더 매워졌다? 그치. 저번보다 좀 더 매워졌어. 근데 맵기는 사실 저번에도 매운맛을 시켰는데, 아, 떡도 들어있습니다. 저번에도 매운맛을 시켰는데, 저번에는 저희가, 아주 매운맛 시켜도 되겠는데? 라고 생각할 때. 약간 매운맛 있어요? 없어요. 보통맛 다음이 이거야. 그러니까, 완전 매운맛 시켜도 되겠는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는. 오늘은, 진짜 매운맛이에요, 딱. 그렇다고 막, 아픈 매운맛은 아니고요. 맛있게 매운데? 맵다. 내 팔이 진짜 운동을 많이 한 닭인 것 같아요. 요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퍽퍽하게 느끼실 수도 있고 한데, 그건 사람마다 이제 개인차가 있어서, 저는 안주로 먹기 때문에 요런 식감도 좋아하거든요. 너무 부드러운 것보다는 탱탱한 걸 좀 좋아해서. 계란찜 먹을래요? 오이는 나 맛도 못 봤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오이냉국 정말 좋아한다고. 네. 추가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와이프가 탈탈 털어먹었습니다. 다음에 오이냉국을 꼭 추가해서 다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매워졌어. 맵기가 달라진 거 보니, 근데 저는, 그럴 수 있지. 저번에는 진짜 매운맛을 시켰는데 안 매웠긴 했거든요. 그래서 더 맵게 해주세요, 아마 이런 요청이 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따로 요청은 안 드렸는데, 그래서 좀 매운 강도가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나 라는 추측을 해보면서. 쌈부터 뜯을까요? 매우시면? 네. 요 쌈무가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쌈무 물 드시는 분 계시죠? 저도 먹을 수 있는데. 여보가 매우니까 여보. 이 쌈무는 원래 안 뜯고 있다가 고기 구워 먹을 때 요긴하게 먹었는데. 이게 삼겹살 먹을 때 맛있거든요. 맛있어요. 맛있게 맵습니다. 너무 맵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 매운 고추 있잖아요, 이런 거 빼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 양념에다가 밥을 김가루 솔솔 뿌려서 참기름하고 밥 볶아 먹으면 맛있거든요. 전 내일 이걸로 밥을 볶아 먹을 예정입니다. 여기가 배달도 생각보다 빨리 오고요. 무뚝대고 안 매워서 좋아요. 무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죠. 맵찔이님들께서는 보통 맛을 시키셔야 될 거예요. 맵 뭐라고요? 맵찔이. 맵찔이? 맵찔이.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맵찔이?
뭐 계란도 되게 야들야들하게 잘 삶아졌습니다. 계란이. 전 이런 거 시킬 때 메추리알이나 계란을 꼭 추가하거든요. 집에서 삶아먹기가 힘들어. 귀찮아. 아, 맛있네요. 밥이랑 먹으면 더 맛있겠다. 와, 적당히 맛있어. 아니, 뭐? 아, 적당히 매워. 야, 이제 말이 헛나오기 시작했죠? 아, 적당히 매워. 여러분, 근데 매워요. 아, 딱 좋게 매워요. 네. 매우면 한 템포 쉬어가면 돼. 그러니까, 아, 매워서, 아, 뭐, 안 먹을래. 이게 아니고요. 매운, 맛있게 매우니까 입에 계속 넣게 되는데, 넣다 보면 더 매워. 그러니까 지금처럼 좀 쉬게 되고 포기하지 않을 만큼 따. 매워. 그러니까 더 먹고 싶어. 근데 매운 걸 한 김 시키고 먹어야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이에요. 아, 먹기 싫어 이게 아니고. 이게 너무 매우면 포기하게 되거든. 맞아. 식사를. 아 이제 그만하자. 아프다. 속 아플까 봐 안 먹게 되는데 이건 아니에요. 근데 매워요. 이걸 뭐라 설명해야 될지. 매운 거 드셔보신 분들은 이해할 겁니다. 저희가 매운 거를 좀 그래도 먹는 편이거든요. 못 먹는 편은 아닙니다. 못 먹는 편인가 우리? 그러면 완전 매운맛 시켜놓고 그렇게 말해야지. 네, 못 먹는 편이네요. 그냥 매운맛 시켜놓고 저희가 매운 거를 못 먹는 편이 아닙니다. 아닌데 나 신라면이랑 틈새라면 잘 먹거든요. 그 정도면 매운맛 어느 정도 먹는 건데. 아무튼 맛있어요. 행복한 찜닭입니다. 배달로 시켜 먹었고요. 직접 가서 뭐 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우연히. 우연히 내게 오나봐. 네 찜닭에 취해. 이제 리뷰가 되게 좋아요. 배달 리뷰가 4.9예요. 수백 개 이상 있는데 리뷰가. 그래서 시켰다가 어? 깔끔하네. 괜찮네. 만두 추가로 한 거예요? 아 리뷰 이벤트예요. 두 알 더 준다고 했는데 기본으로 들어있긴 한가 봐요. 이게 순대 토핑도 있고 리뷰 이벤트에 토핑 관련 8가지 정도 서비스 품목이 있어요. 그 중에서 고르시면 되고요. 내가 만두 두 개 먹나? 하나? 난 이걸 두 개째. 아무튼 토핑 이벤트는 뭐 근데 뭐 사정에 따라 달라질 테니 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문하실 때. 아, 여보 먹으라고 날개 안 먹었다. 나 이런 거에 날개는 안 먹어. 아 그래? 그럼 다리 먹을래? 응. 치킨에는 다리 먹고 날개 먹잖아. 응. 치킨 종류에는 날개 더 먹어. 같은 다리잖아. 찜닭 종류는 다리 먼저 먹어. 아주 확고하구만. 응. 나를 자기한테 두 번 말했어. 이거를? 응. 미안. 저번에 찜닭 먹을 때도 맞아. 여기 날개 넣어. 응. 나도 날개 안 먹었어. 그래, 똑같이 또 한 거야. 다음에 미안. 찜닭 오면 그냥 내가 먼저 말할게. 나 찜닭 날개는 안 먹으라고 말할게. 왜냐면 먹다가 매워서 태우잖아. 다음에는 안 매운맛 시키자. 보통맛? 어. 네, 다음에 보통맛도 한번 해볼게요. 다음에는 보통맛으로 다시 하향 조정하겠습니다. 보통맛 시켜서 괜찮겠어서 매운맛 시켜면 매워요? 아니 저번에 매운맛이었어. 그래요? 근데 안 매워서 아주 매운맛 괜찮겠는데 이런 반응이었다니까 우리가. 그때 생각해서 아주 매운맛 시켰으면 아주 갈 뻔했어요. 네, 죽을 뻔했어요. 퇴근하자마자 죽을 뻔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딱 도착하니까 배달기사 아저씨가 딱 와 계셨습니다. 코치를 누르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딱. 공동문이 안 열려서. 왜 안 열리지 하면서 핸드폰을 보고 계�는데. 그때 저희가 바로 받았어요. 냅다 뛰어가서. 진짜인가요? 어디 맞습니다. 그러서 나. 저희예요, 저희. 그래서 받아왔습니다. 아, 볶음밥 해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그냥 비벼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밥 먹을 때 귀찮으면 비벼먹을 거고요. 안 귀찮으면 볶아먹을 겁니다. 항상 눈 떴을 때 이제 다르니까 어떤 몸 상태가 아, 오늘 진짜 갈비찜 얘기 듣다가 찜닭 선택했는데 잘한 것 같습니다. 여보가 초이스가 좋았어. 딱 먹고 싶었지. 오, 날개가 두 개야. 이게 뭐죠? 원래 날개가 떡떡이다. 아, 그치. 치즈떡도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날개가 두 개네요. 와, 맛있다, 근데. 이제 콧물이 나와요, 여러분. 우유. 우유죠? 여러분, 저희가 매워는 하지만, 이렇게 먹는다는 거는 맛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맛없으면 진짜 안 먹고, 다른 거 먹어요. 아, 오늘 스트레스가 확 풀리네. 진짜 하루가 다 날아가는 느낌입니다. 여기 내 여기 어느 부분이 팡 하고 뚫리는 느낌. 아. 와, 여보, 이건 여보 거다. 대박. 여보, 이거 마무리하면 딱 끝나겠다, 여보는. 여보 배 상태를 보면. 우유죠? 우유죠? 여러분, 이거는 매운맛 도전이 아닙니다. 그냥 맛있게 매운데 매운 거죠. 그리고 맛있다 해서 간혹 정말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 가게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배달 어플로 돌린 거라 그러다가 알게 된 곳입니다. 아, 자, 한 잔 짠. 아, 좋다. 찜닭은 거의 정착한 것 같아요. 몇 군데 있습니다. 정착한 곳이. 자, 이제 종류별로. 피자도 그렇고. 나중에 먹을 때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제 배달을 많이 시켜먹어보니까 골고루 다 시켜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맛있는 곳을 이제 선정하는데. 한번 선정하면 굳이 모험을 안 해요. 영업이 닫았는데, 그러니까 휴일이라 내가 먹고 싶은 데가 닫았어. 그럴 때, 근데 진짜 너무 먹고 싶어. 오늘 아니면 안 돼. 할 때는 다른 데 시키는데, 그거 아니면 이제 웬만하면은 픽한 데로 계속 갑니다. 지금 저희 꼬미도 먹고 싶다고 막 그러는데, 강아지가 먹기엔 너무 매워서. 저희 강아지가 고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꼬미가 오늘 같이 퇴근했는데 오는 차 안에서도 그냥 뻗었어요.
너무 피곤해요. 근데 고기 있으니까 이렇게 초롱초롱 눈빛 발자를 하네요. 이 면을 뿌니까 면을 좀 처리해 놔야 됩니다. 근데 볶음밥 먹을 때는 뭐 괜찮긴 하던데. 아, 일 끝나고 오자마자 먹은 거라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래서 허겁지겁 먹었고 이제부터는 남으면 볶음밥이나 비빔밥이나 술안주로 시작하겠습니다. 짠. 리뷰를 해드리려고 제가 하는 이유가 요즘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힘들어요. 꼭 뭐 때문이 아니어도 코시국도 코시국이고 뭐 시간 제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힘드시거든요. 그럼 뭐 소상공인 뭐 저금리로 아보카도입니다. 매운맛을 날려줄 수 있죠. 진지한 얘기 하고 있는 도중에. 네. 저금리로, 뭐, 이렇게, 가능하다고 해도, 그게 일반인들은 모르시겠지만, 사실 다 대출입니다. 대출로 주는 거라서, 결국은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거나, 막 그래요. 줄어들진 않아요. 처음엔 저금리였는데, 변동금리라, 올라가요, 결국에. 막 3%도 올라가고 막 하니까, 결국 빚내서 지금 자영업자분들께서 버티시는 거거든요. 물론 대박집이나 잘 되시는 곳 같은 경우는 뭐 잘 되시겠지만 잘 되시는 곳이 일부예요. 사실 TV에서나 뭐 이렇게 역세권 돌아다니시고 동네에서도 그렇지만 줄 서고 계신다고 해도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인건비가 더 들고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이 원래 버셨던 거에 비해서 줄어들었거든요. 네, 이 진지한 얘기 중에 와이프랑 포미는 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자주 시켜먹게 되니까 시켜먹으니까 겸사겸사 이제 맛있으면 맛있다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유튜브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유튜브를 하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먹을 때 괜찮겠다. 네, 싶어서 되게 진지한 얘기와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이 상황이? 네, 호미한테 물릴 뻔했습니다. 역시 먹는 거는 먹을 땐 개도 건들면 안 돼요. 이렇게 역정 내거든요. 어머, 자영업자분들 힘내십시오. 근데 그런 거 있어요. 맛 없고 성의 없고 친절하지 않고 그런 곳은 제가 아주 네, 맛있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아무리 힘든 자영업자라고 해도 열심히 안 하고 힘든 건 당연히 꼭 이 시국 아니어도 결국에는 안 될 가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좋은 말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은 좀 솔직하게 갈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일단 음식 제가 배달로 시킨 거라 뭐 사장님의 그런 거를 잘 몰라요. 아예 몰라요. 그래서 먹는 걸로만 지금 하는 거고요. 음식점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다니던 곳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사장님도 알고 하면은 또 더 좀 구체적으로 여러 범위로 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다리 먹으려고 냅뒀는데 다리 안 먹네요? 나 목 먹어야지. 우리 먹는 거는 짠. 뭐 먹어라 뭐 먹어라 터치하지 말자. 알아서 먹는 걸로 하자. 어때? 좋아? 응, 좋아. 고마워. 맛있다. 나는 먹는데 굉장히 계획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답니다. 아, 소주 어딨어? 아, 안 매워. 일도 안 맵다 나는. 야, 목이라 그런가?
묵은 양념이 별로. 맥주 좀 타줄까? 응, 여보 맥주 안 먹을 거면. 다 먹었어. 아. 여보가 다 계획이 있구나? 오이냉국은 적당히 새콤합니다. 입맛이 돌아요. 제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이냉국, 해파리 냉채, 뭐 아무튼 해조류 들어가는 거 좋아합니다. 내가 따뜻해. 역시 찜닭엔 소주, 맥주, 아무튼 주류지. 와, 거품 너무 차가워. 오, 더 넣어도 되겠다. 와, 근데 거품이 거의 뭐 8대 2. 장벽. 숙취가 너무 심해서 잘 못 마시겠어요. 계란을 이겨낼 자신이 없네. 계란을 두 개에다가 메추리알 두 개 먹으니까 배가 부르기 시작합니다. 거기다 계란찜까지. 오늘 계란만 엄청 먹고 있네요, 지금. 제가 계란을 좋아했나 봅니다. 이 아보카도 먹어도 돼? 왜? 몸이? 그럼 안 좋은데? 아보카도 부드러워요? 맛있어. 두 개 다 잘랐네? 하는데? 왜 이렇게 양이 많아 보이지? 아보카도 딱 먹으면 하나 안 넣어. 이 닭발을 씹으면 되게 고소하지 않나요? 사이사이에 있는 그것들이 나와. 난 꼬미를 그래서 이해해. 뼈를 좋아하는 거. 넓적 당면. 제가 떡은 안 좋아해서 떡 리뷰는 와이프한테 맡기겠습니다. 떡 리뷰해 주십시오. 일단 떡 가운데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양념이 잘 배라고. 어느 순간부터 이런 떡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 안에 그냥 뭐 치즈나 이런 거 넣으려고 뚫어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따로 치즈 떡이 따로 있고요. 이거 구멍만 뚫어져 있는 떡이에요. 아 진짜? 이런 떡을 먹으면 씻는 내내 간이 안 배어있는 구석이 없어요. 맛있어요. 맛있어? 쫄깃쫄깃. 딱 좋아요. 전 떡볶이 먹을 때도 떡을 안 먹어서 오뎅 이런 거 위주로 먹어요. 파, 오뎅. 먹으려고 하면 먹을 수 있는데 잘 안 먹는다는 거고, 떡국도 떡만둣국 하면 만두 위주로 먹고 국물이랑. 그래도 떡 먹긴 합니다. 근데 굳이 이제 다른 게 있으면 굳이 먼저 안 먹는다. 여러분 좀 매워서 저는 맵기도 하고 물 대신 지금 물 들어가기 좀 귀찮아서. 물 갖다 줘? 아니야, 우유 먹을게. 예, 카메라를 켜놓으면 카메라 밖으로 가기가 좀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안에서 끝냅니다. 여기 냉장고도 있고 이렇게 해서 네. 딱 전용 냉장고입니다. 술장고 같은 거. 짠.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모두. 확실히 그리고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게 더 먹는 것 같아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혼자 먹으려고 하면
좀 별로지 않나요? 그래. 당연 나죠. 근데 반전인 건 저는 혼자서도 잘 먹어요. 근데 와이프는 못 먹어요. 잠을 자요. 어, 요거 이거 감자. 아, 터치 안 하기로 했지. 맞네, 뭐. 감자를 먹어보겠습니다. 아까 먹어본 것 같긴 한데. 일단 잘 익었어요. 아삭하지 않아. 이게 가끔 아삭하게 오는 때가 있어요. 뭔 느낌인지 알지? 고구마, 감자 이런 거 아삭한 거 씹으면 덜 익은 거잖아, 그거. 물론 먹을 수 있지만 좀 익어야지 좀. 역시 식사도 되고 안주도 되고 찐닭은 그런 게 좋아요. 꼬미가 계속 먹을 거 달라고. 그 중간중간에 개소리 들어가는 거는 죄송합니다. 양파. 꼬미가 여기서 혼나고 저한테 왔어요. 엄마한테 혼내면 엄마를 제일 무서워해요. 혼날 때는. 이상하게 난 별로 안 무서워하는 거 같아. 다 먹었어? 저도 이것까지만 먹고 그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남은 거는 이제 거의 안 남았죠? 거의 안 남았는데 남은 거 이제 내일 제가 또 내일 혼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밥을 밥 반찬으로 귀여워. 밥 반찬으로 해 먹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양념이 맛있게 맵습니다. 아프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먹으면 속이 진짜 아픈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속이 아프진 않아요. 입이 맵고 겉이 맵지. 이 입술. 입술이. 내 원래 입술 색깔이 없는데 입술이 되게 이쁜 색깔 됐어. 이게 매워요. 근데 속이 아프지 않아. 이 매운 거 먹었어? 꼬미 난 죽었구나. 꼬미가 매운 걸 하나 빨더니 하도 달라고 못 해가지고 젓가락을 하나 긁기 시작했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뭐야 갑자기? 잘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행복찜닭 맛있어요. 네, 여기 맛있네요. 추천합니다. 재구매. 예, 네, 다음에 보통 맛으로 한번 더 해볼게요. 근데 재구매. 안녕.